아유, 자 오늘도 최고의 귀족 가문 양파를 만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. 나쁜 말 양파. 아 지난번에는 백수 파티 엔딩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는데요. 아, 여러분들 또 많이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. 바로 휴지 중에서 최고의 휴지가 되라고 크리넥스 1세로 갑시다. 자 일단은 요번에는 조금 간결하게 한번 해볼게. 착하다, 착해. 아이고 멋있어, 정말 멋있어. 오 느낌이 좋은데? 드디어 저희 휴지 크리넥스 가문에도 영광이 오는 걸까요? 사랑해. 이 정도면 알아들었겠지? 오! 처음 보는 패턴이야! 기분이 너무 좋아진 것 같거든요? 마지막 막타칠 게 뭐가 있을까요?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? 넌 참 긍정적이야. 또! 휴지 크리넥스 1스는 대천사 양파가 되었습니다. 오! 귀족을 넘어서 거의 신의 양파가 되었는데요. 당신이 아껴준 양파는 양파의 대천사가 되었습니다.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 주인님 언젠간 꼭 보답하겠습니다. 오! 여러분 이거는 뭐 귀족 차원을 넘어섰잖아요. 야, 대박인데? 신계로 넘어간 우리 크리넥스 1세는 보내주도록 합니다. 뭔가 마음이 경건해진다고 해야 될까요? 좋아 좋아, 흐름 아주 좋아. 이 정도면 야 크리넥스가 정답이었나 보다. 그러면은 우리 크리넥스 2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금 귀족으로 한번 살짝 키워보자. 넌 참 귀해, 귀족이야. 귀족이라고 했는데 귀족이라고 알아듣는 건 아니겠죠? 어린애 취급해가지고. 넌 똑똑해. 여기가 항상 중요하거든요. 이 중간점이 딱 분기점이야. 백수 루트 아니면 대성공 루트. 자 여기서 또 어떻게 할까요? 똑똑하다, 귀족이다. 귀족하면 대체적으로 뭔가 돈이 굉장히 많은 이미지잖아요. 넌 부자야. 와우. 흐름 좋다, 흐름 좋다. 아직 안 꺾였어.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. 일단 꺾이지 않고 잘 크고 있거든요 우리 크리넥스 2세. 뭔가 굉장히 좋은 것만 먹고 자라고 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만 또 물려받아가지고 잘생겼을 것 같단 말이지. 넌 참 잘생겼어. 과연 휴지 크리넥스 2세는 미어캣 양파가 되었습니다. 의문의 반려동물행.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. 아니 귀족이 되라고 했지 반려동물이 되었는데 너. 안 그래도 뭐 새로운 가족들도 필요하긴 했어. 어 집안에 동물 한 명쯤은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. 막판에 좀 꺾였나봐요. 꺾여버린 마음이 돼버렸어. 오케이 아싸리. 그러면은 부자로 한번 키워봅시다. 거의 뭐 치트키를 써가지고 돈이 막 흘러넘쳐가지고 새어나오는 돈버그 양파. 우선 이 친구에게 부자라는 인식을 좀 심어줘야 돼요. 오케이 넌 부자야. 똑같은 말을 어느 정도 좀 반복 패턴을 해가지고 중간에 안 틀어지고 제가 원하는 양파로 좀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아. 양파! 양파! 돈 많아? 일단은 망하는 루트로는 안 갔거든요 아직?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. 플렉스! 머니! 돈! 돈! 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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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돈 냄새 그냥 잔뜩 맡았어요. 그냥 돈도 아니고 머니 마구마구 쏟아졌기 때문에. 아 이 친구 아주 재물복이 겁나 많은 양파인 것 같습니다. 마무리는 진짜 돈으로. 부자 부자 부자. 과연 나와라. 나이스. 돈버그 양파는 플렉스 양파가 되었습니다. 머니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. 네 덕분에 부자가 됐군. 자 여기 30억. 아이고 우리 돈버그 양파님께서 통큰 후원 30억 감사합니다. 리액션 바로 갈게요. 날 양육해준 대가야. 모자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. 진짜 이런 양파 어디 없습니까? 진짜 30억이 아니라 30만원만 줘도 행복할텐데. 어쨌든 나 이제 패턴을 좀 파악했어요. 오케이 오케이 요 게임 원리를 알아냈습니다. 이게 뭐 똑같은 말을 좀 반복해줘야 되네. 지금 보감을 이제 슬슬 한번 볼까요? 오 5개 수집했는데 12%밖에 안 돼? 그러면은 이게 진짜 실제로 한 도감이 한
50개 정도는 된다는 것 같은데? 그래도 오늘 중복이 안 나오고 다양하게 잘 나온 것 같아. 난 백수 안 뽑은 것만으로도 좀 행복해.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신 것 중에 어쩔TV라고 말하면 어쩔TV 양파가 나오는데, 야 이거 웃기겠는데? 요거 한번 해보자. 너의 이름은 잼민양파다. 바로 우리 잼민양파 킹밖에 한번 만들겠습니다. 응? 어쩔TV? 뭐지? 가능성으로 가득 찼던 이 양파 아이에게 어쩔TV를 시전해버렸습니다. 이 아이는 이제 삐뚤어질 거예요. 진짜 극악무도한 잼민이로 탄생하고 말 것이라고요. 아빠 그러지 말고 나한테 좋은 말만 좀 해줘. 응? 저절 냉장고? 지금 킹받기 시작했다.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. 아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네가 그러고 나 아빠야? 응? 킹받쥬? 화가 잔뜩 났다. 우리 또 잼민 양파는 궁극의 잼민이로 탄생할 것인지. 너 이 자식, 나 삐뚤어질 거야. 어쩔 세탁기! 저쩔 건조기! 마지막 신랄하게 잼민 랩 쏟아봅시다. 응, 어쩔 TV, 저쩔 TV! 킹받쥬 아무도 못하쥬! 자, 완성됐어요, 과연! 빠밤! 잼민 양파는 어쩔 양파가 되었습니다. 새로운 또 다른 양파를 찾아봅시다.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올 조건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응 어쩔 저쩔 킹받쥬 죽이고 싶쥬. 어차피 내가 상금 먹을쥬. 응 못 죽이쥬. 예예 알겠습니다.